안녕하세요. 야그랜TV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오늘은 기쁜 날이었죠. 펄메리 대품을 하나 구했고요. 제가 야투사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구름바다 농원에서 야투사 가져온 거 기억하시나요? 야투사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갈이를 했는 거를 이렇게 놓아봤어요. 요 아이도 분갈이를 했고요. 요 아이는 해야 돼요. 근데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이게 마이 프렌드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름을 아마 부양님, 꽃농원님, 꽃미나님이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아까 뷰티 파라솔, 아시죠? 이제 네 개를 하면서 이렇게 원래 세 개였었어요. 이 아이들이. 세 분을 제가 합식을 했는데 마침 요 다육 언니가 주신 요거 이게, 플라스틱하고, 요거 토근하고, 변이는 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려고 변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일상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시 설명드리면 굉장히 많아요. 보여드릴게 사실은, 그죠? 예.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원래 있었는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보라가, 피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껜가, 어저께 요거를 했어요. 아직 피고 있어요. 어저께 분갈이 해놓고 갔는데, 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힘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심을 때, 이 아이를 조금 세우면, 이게 탄탄한데, 이게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누르다 보고, 여기 U자핀으로 눌렀고, U자핀으로 이거는 받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심어서 수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수태를 있었던 거는 구독자님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150g 만원짜리 썼는데 이거는 A4짜리예요. 그래서 해봤고요. 이거를 하면서 어떤 거를 하냐 하면 밑에다 먼저 깐 다음에 구멍이 있잖아요. 먼저 깐 다음에 수태를 깐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깔망을 깔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 안 나오게 촉촉촉 해서 하면 좋은데 왜 그랬느냐면 물을 주고 말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파삭파삭한데 똥꼬를 딱 만져보면 그 습기가 있어요. 촉촉함이. 그랬을 때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심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깔망을 하지 않고 대부분 원래 틀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아이를 분을 넓히는 거는 틀이 잡혔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그 어떤 자유롭게 되어진 수영, 뭐 편한 말로 멋대로 되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잡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뿌리가 있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구독자님이, 저희 고객님이 오실 때, 이렇게 시간에 맞게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작업을 못하고, 만일 여기에 고객님을 받아야 될 때는 제가 이 방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들고 나가요. 그래서 밖에서 하면서 또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돌리기를 하든 빨리 감기를 해서든 제가 될수 있으면 뭐든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이 많아서 너무 이제 일이 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수태는 저는 A4짜리 써요. A4.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면 그거를 했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솜이불과 어떠한 그 오리털이불 이런 거 다운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써보면 지금 보면은 이 아이도 습이 굉장히 많아요. 짜볼게요. 보이시죠? 짜지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보면 제가 이걸 혼자 작업을 하려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나마 이 아이는 한번 보세요. 네. 밖으로 넣어서, 보이시나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요렇게 해서 그나마 이 아이가 굉장한 활발한 뿌리 활동을 한 거예요. 뿌리도 어떠한 용기에 심었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예, 네, 요건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도 지금 이렇게 놨는데 요거를 자를 거예요. 이 뿌리도 보시겠어요? 야,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 네. 항상 이 아이는 멜라민층이고 이 안에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그 실뿌리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요렇게
그또이 아이는 발육 상태가 되게 좋은 아이죠, 그죠? 이게 여기는 묻혀 있었고 이게 위에 있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그 포트 위에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막 이게 포트 위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일단은 이거를 자를 거예요. 보이시죠? 궁금하세요? 이게 몇 센치인지? 하나 잘라버렸는데요, 벌써. 요거 하나 그럼 안 잘라진 거 한번 재볼까요? 엉키고 설켜서 뭐가 어떤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궁금하니까요. 줄자가 어디 갔지? 제가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뿌리만 한번 볼게요. 그냥 쭉 펴지는 않고 자요. 옆뿌리는 안 재고요. 그냥 예, 요것만 이렇게 해볼게요. 뿌리가 70cm 정도가 돼요. 아, 뿌리가 70cm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트 작은 그 빨간 포트 여기에서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형태가 보이시나요?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서 이제 이게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뿌리도 그 어떤 수영 잡듯이 뿌리 수영도 있다고. 예. 제가 그뭐 묘사한 게 틀린 말일 수는 있는데 알아들으셨죠? 예, 뿌리도 모양을 잡아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심었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만 자를게요. 5cm보다는 더 남길 거예요, 저는. 저는 이게 싸주니까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물이 좀 많아요. 대신에 이렇게 해놓으면 한달 이상 물을 안줄 거지만요. 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탁 잡혀져서 이랬으면 뺏어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머리깔에 따듯이 자, 이쪽 뿌리와 이쪽 뿌리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벌브도 여기 하나 나고 여기 하나 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섞갈라 가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단단하게 할게요. 이거를 볼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서 누르면 더 단단해요. 자,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하느냐? 아니, 정도, 그래도 여기서 탄탄하니 꾹 누른 정도. 이렇게. 꾹꾹 해서 완전히 말아버리면 이렇게까지 되어요. 작지요? 근데 이제 이걸 펼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요 정도. 지금 소리도 물소리도 들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 아이를 요 머리 감아타 주듯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되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처음부터 제가 이 모양을 잡아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넣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뿌리를 이렇게 날개 펼치듯이 펼쳐서 이렇게 암아요. 자, 암아서 어떻게 해요? 살짝 요걸 잡아서 암아줘요. 그러면 부러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겠어요? 이게 요렇게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방법을 선택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게 부양에서도 보면 수태를 많이 써서 하지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양에서 키웠던 게 아니라서 부양의 모양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 거기에 적응해서 이렇게 싸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 뿌리를 이쪽으로 안 치고요. 일단 분의 모양이 이거니까. 자, 어느 정도 뿌리에서 자르기도 하고 더 잘라도 사실은 되거든요. 5cm 정도만 남기고. 그러니까 뭐다 잘라도 관계없다고 하는데 심을 때 그게 문제예요.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쓱 들어가서 박혀 있으면 흔들거리지 않고 U자 지지도 필요 없고 그렇거든요. 예. 네. 그래서 뚜둑 소리 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휘어 볼게요. 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수태가 요새 이렇게 수입이 잘안 되고 구하기 힘드시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보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이제 엄지가 제가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요. 잔머리만. 네, 잔머리만 자꾸 써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화분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한번 더, 한 세대라고 해야 돼요. 한, 뭐, 이렇게 둔 다음에, 뭐, 한 1년은 지나서 다시 뭐, 확장을 하든 할 때, 그때는 아마 이게 모양이 잡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촉촉하니 부족하다 이러면 더 보완하셔도 되고 그래요. 이게 아직 안 골라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뭐 직장에 다니고 일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분은 많고 해서 다 못하니까 한 달에 한번 준다든가, 그게 사실 그 호접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트채로 키우는 거를 조금 많이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지향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반수경도 몇 개가 있기는 있으나 그래도 걔들도 물넣어주면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편이고. 이끼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덜 신경 써요. 왜냐하면 이끼는 스스로 아이들이 정화를 하고 정말 이제 많이 끼었을 때는 햇빛에 이렇게 그 녹조도 빨리 끼고 하기 때문에 햇볕에 도우면 도는 대로 그냥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더 해야 돼요. 그런데 더 해야 되는데, 똥꼬 나왔어요. 똥꼬도 손으로 눌러서 조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눌러보면 수태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더뭐 꾹꾹 못 눌렀다든가, 아까 그래도 수태 뿌리가 부러질까 봐 조금 덜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틀어졌다 하면 여기를 잡아서 여기서 훅 당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단뭐 포트에다 해놔놓고 5년을 안 한다든 그 개념은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나는 목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방법이 배우고 싶은 그분이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보고 또 경험을 해봐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태가 그렇게 제가 꽁꽁 눌러서 잘하지는 못해요. 여기도 원래 이 아이들이 뿌리가 있어서 제가 다칠까봐 또 꽁꽁 못 넣고 그렇게 잡혀 있지 않았던 아이라서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꾹꾹 눌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하세요. 꾹꾹 눌러서의 그 어떤 그 느낌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보고 그 감각을 경험을 익혀보는 거 외에는
네,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하지는 전문가라서 막 잘하지는 못해도 풍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나도 풍란 같은 거 해놓고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싹싹 잘라주면요. 매콤해져요. 예, 매콤해져요. 요렇게, 요렇게. 예.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안 잘라도 된다. 나안 자르고 싶어. 괜찮아. 안 자르셔도 돼요. 예, 그냥 요렇게 이렇게 좀 올라왔다 싶은 거를 조금씩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보세요.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면, 예. 뭐, 잘라서 이렇게 털어서 버리셔도 되고, 그냥 거기에 두고 꾹꾹 누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번 해놓은 것들이 집에도 있고요. 예. 요즘 또 수태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바크에 해놓은 아이들은 온시디움.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여기를 누르고, 아이고, 아이고, 꽃이 다칠라.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벌떡 쓰는데, 요때 이제 이게 뿌리를 감싸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아이는 제가 지주를 세우든가, 유자를 사용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지주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냥 유자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요거 지주, 요거 조그만 하나인데, 요거 하나 세워볼까요? 약간 이렇게 이 꽃이 들어주는 게 보기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찔렀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주를 굳이 묶고 싶지는 않다. 근데 조금 단단하게 하고 싶다면 진긴 지주권을 제가 살짝 사용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수영이 잡힐 때까지는 살짝 이제 작으니까 이게 하나만 해줘도 되는데 하나만 하면은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이 아이를 처음부터 여기에서 뿌리가 있어서 빳빳하게 그대로 컸더라면 이 작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유롭게 컸던 다른 포트에서 꺼냈던 아이랑 수태를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딴따라딴딴딴딴딴. 어떠세요? 예. 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똥꼬도 나온다면 똥꼬도 좀 잘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아이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네. 여기가 위에서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똑같은 촉수에 똑같은 거라 해도, 이제 일본이나 브라질에서 들어오면 가격이 좀 달라지고요. 대만 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또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똑같아도, 사진을 제가 몇 것들을 보여주시는 걸 봤어요. 고양이 꽃미나님이. 예,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주시대요. 그러니까 색깔이,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 아마 그렇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많이 다릅니다. 네. 이 아이는 아마 흰 꽃이 필것 같은데 피면은 또 여러분들께 한번 요런 거는 살짝 저희가 벌브 보는 그 느낌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벌브 전진에 있는 벌브 끝만 이렇게 요런 데 보면은 요거까지는 만일에 이게 보기 싫다 이러면 이렇게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서 살짝 이렇게만 잘라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신화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예, 물을 주실 때, 벌브에 물이 닿아도 되나, 이것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좋을 듯 해요.
해그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촉을 내게 될수 있거든요. 새 촉을. 그러면 물 주실 때 정말 조심해서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부양에서 했던 방법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호접란을 포트채 키울 때 완전히 말려서 포트 거의 300미터, 250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이 그 포트에. 그러면 여기에도 한 컵판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어머, 한 컵이 대부분 종이컵이 150? 그래서 한 컵판 뭐 220, 250, 200, 아니 225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포트 호접란을 얼마큼 말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300ml를 넣으니까 흡수는 되는데 너무 젖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포트에서 이걸 빼서 또 말린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 분갈이를 하나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두어볼까요? 이거 지금 다 지저분한데 요거는 다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러면 정말 일도 많고요.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막 갖추어서 뿌리 이렇게 많이 잘라냈어요. 네, 다 갖추어서 하려고 하면은 네, 지금도 저희가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퇴근 시간은 8시지만 그래도 일찍 끝나서 직원들은 하고 싶잖아요. 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가버리면 이 일이 예,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예, 또 영상 길어졌군요. 저랑 좀 할래요? 파밀이에요. 파밀이 원종이에요. 예. 저 야투우 사나 있어요. 야투우 사는 파밀리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베드예요. 마사지 베드 위에 타월 칼은 위에다가 앞에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옮겨 두었어요. 네, 이 아이도 오늘 했고요. 이 아이도 오늘 했고요. 이 아이들은 요 아이는 제법 된거 아시죠? 요 아이는 예, 어저껜가 했는데 오늘 꽃이 피었어요. 마침. 그래서 활짝 피면 잎까지 다 분홍색일 것 같아요. 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뷰티 파라솔들 하나 둘세 개. 예. 여기 마이 프렌드인가? 예. 이렇습니다. 요쪽은 오늘 택배가 오고요. 네. 왔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택배가 갈 아이들이고요. 네. 그리고 해물이 왔어요. 해물이 아니 해물 통영 김원희님 그냥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왔어요. 주소를 보니까 같은 주소인데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아니죠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예, 고맙잖아요. 다들 열심히 사시고 이러는데 얘들 피는 거 보세요. 네. 요거 작업하는데 밑에 이래요. 네네. 파메리한테 또 오니라고. 네. 어저께 이 아이도 분갈이 오늘 같이 했어요. 네. 요 아이 아까 선보였던 아이. 네. 디네마하고 폭신이하고 교배했던 아이. 너무 예뻐요. 저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얘는 아직 안 피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덴드로비움 띠아무 골드거든요. 안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다가 보면 발견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잎사귀 인쇄 중이라 소리가 그래요. 발견하셨어요? 핀 거예요. 이 아이한테 눌려서 오와우! 보이시죠? 이게 피면서 이 아이가 지금 하얀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요. 약간 그 베이지색, 노란색을 띄어갈 거거든요. 와, 얘가 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못 봐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영상 또 길어집니다. 빅바야. 박경희님한테 간 거는 중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다 어떻게 해요? 저버렸더라고요. 잠깐 영상 봤거든요. 그
이거는 원종이라던데 이런데 그건 우크라이나 제가 선물로 보내드린 거고요. 요거 미니 다 판매하고 하나가 남았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게 차지가 오네요. 예. 오, 황하. 종결석. 이 아이들을 한 번씩 따로따로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따로따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없고요. 저 일을 하면서 중간에 하니까. 이 아이 보세요. 저는 이 아이가 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면은, 분갈이 할 거야 이러는데 어떻게 보이시죠? 네, 꽃이 다시 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코트를 빼서 그냥 커피컵에 이렇게 해주었어요. 네. 네, 황하가 너무 예뻐요. 여기가 두 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송이가 더 올라와 주었어요. 보라사불라 황하입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 명찰이 어디 갔지? 이거 코밀라. 없어졌어요. 요것도 내일 다시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그거 언뜻 크리스마스 로즈 같아요. 덴드로비움 랑팡이래요. 이 아이가 꽃이 피면 엄청 크다고 그랬어요. 기대해보세요. 골든피코크가 그거가 있었어요. 손깍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펴줬어요. 덴드로비움 미니 다 판매했어요. 달라고 그러셔서. 예, 여기 판매하고 저기 판매하고. 예. 이게 가라사기예요. 단몽이에요. 안젤스급이에요. GS 리플젠이에요. 근데 진짜 예뻐하다 나와요. GS 리플 아이도 올라와요. 얘는 고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그 일전에 맥케이 파리시 그랬더니 이제 부름받아 놓은 그 김태환 상이 저거를 그게 아닌데 자꾸 뭘 갖다가 맥케이 하노 이랬는데 마카이.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맥케이, 마카이, 영국식 발음, 뭐 미국식 발음 다르다고 마카이 파리시라고 좀 맥케이라고 또 읽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어 그 사전 찾아서 열심히 요새는 틀어주잖아요. 그냥 맥케이 이제 연습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카이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마카이 파리시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네, 지금 어저께 그저께 붙은 거 갑자기 뭐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밀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제가 걸어두었었는데 자꾸 흔들거리니까 이제 우리 실장님이 이걸 피워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놔서 조금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밑에다 뭘 놓을 거라고 밖에다 걸었었는데 끌고 다닐 때마다 내가 누가 부러뜨렸지 했더니 안으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피어서 제가 여기다 갔다. 예쁜 화분도 못 해주고. LED등이에요. 저기는 LED등, 식물 LED등 3개 쭉 이렇게 있는 맛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아우, 집에도 피기 시작하면 많을 건데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을 건데 정신없이 자꾸 이렇게 영상만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 이름이 뭐냐고요? 맥케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거 보여드렸었죠? 덴드로비움. 보이시나요? 네, 리트리플로라고.
이거 발음 못해가지고 막 연습했었죠. 덴드로이 미트리플로럼이에요. 마카이 파리시는 맥케이 파리시는 아니에요. 예, 닮았다는 거죠. 마치 그 아필름도 닮은 것 같고 이 아이가 아필름 피가 들어간 건지 또 자세히 알아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뻐서 올려봅니다. 네, 오늘 맛있는 점심 저녁 드시고요. 요 밑에서 하수형으로 돼서 밑에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예, 지금 막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절대 진 거는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피는데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이렇게 겹쳐서 그래요. 덜 피었죠, 얘 아이들. 피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앉아볼게요, 제가. 에브린 TV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